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여섯 가지 얘기입니다. 우선 정부 정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이. 이게 정권이 바뀌면 휘청거리는 에너지 정책은 이건 나라 망하는 그 첩경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이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면은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꼭 막아야 되고요. 이 에너지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 자본하고 민초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지 되는 과정이고, 그냥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인 구호 한마디로 진행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환상을 걷어치워야 됩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에는 투자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꿈에다가 별을 붙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별을 못 붙이고 꿈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급한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마구잡이로 들여놓으면은 그 후유증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수소 경제가 바로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술을 버릴 적에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 공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GE의 회장한테 건의를 받고 원자력 1세대를 240명을 1인당 6,000불인가를 들여갖고 유학을 보낸 게 우리 원전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가 IAEA의 창립 회원국이에요. 1958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표현이 거칠지만 황당한 짓을 한 겁니다. 화력발전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세계 원자력기구에, 원자력이 뭔지도 모르던 나라가 세계 원자력기구의 창립 회원국이 됐고요. 1962년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인가 3배인가를 들여서 트리가 마크2라고 하는 실험용 원자로를 공릉동에다가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거든요. 450조거든요. 900조짜리 기계장치를 갖다가 놓은 겁니다. 이건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얘기를 듣고 그냥 갖다 버립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이죠. 이 에너지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윤리성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석유 회사들이 윤리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다고 해서 얼마나 갈등을 겪었는지 기억해 보시면은 지금 태양광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나중에 다뭐 저걸 해야죠. 그리고 지금 탈원전 정책의 또 하나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법적인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대만, 타이완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대만도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대만은 원전 기술이 없습니다. 원전을 사다가 가동 운전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전기사업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법에다가 탈원전을 못을 박아 넣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법조항을 다시 재개정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법을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고리 오류 크기의 공사 중단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전부 국무회의에서 5분 논의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투표법이 없기 때문에 대만 같은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지만은 국민적으로 이 그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청와대하고 그 국무총리가 그냥 쓱싹쓱싹 해갖고 한 일이에요. 이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들어선 정부입니다. 근데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완전히 핫바지가 돼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에너지 정책을 논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이건 나라가 아니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청와대하고 장관 한두 사람이 뚝딱뚝딱 해서 움직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법치가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 비교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거고요. 지금 미국이 그 국경에 장벽 만드는 걸 가지고 대통령하고 하원의장이 정말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법치입니다. 그게. 그런 갈등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법에 의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이런 상황은 이건 정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마구 섞어서 말씀을 드려서 뭐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